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모두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께서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지옥 가는 사람들과 천국 가는 사람으로 미리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거절하고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을 거절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또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우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저항하고 거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까요? 그것은 심령 속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말씀이 생명수가 되지 못하고 그저 죽은 글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구원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멸망받기가 쉽습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제 대답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을 무너뜨려서 도로를 만들 때
무엇을 사용하게 됩니까? 암벽을 깨내서 무너뜨릴 때 어떤 폭발물을 사용하나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주로 어디에 나올까요? 복음을 설명할 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에서 그 능력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나미스. 자, 이 두나미스가 무슨 뜻일까요? 이 두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지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강력한 폭발물입니다. 그것이 다이너마이트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이 폭파되어 부드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부서지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 속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많이 등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세속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 믿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의 생애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죄의 산이 무너져 내리고 이기심의 깊은 계곡이 평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런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죄에 젖어 있습니다. 죄와 세속을 깨트리는 능력 대신에 실망과 패배와 좌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은 사라져버렸고 모양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만 하면,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가짜 복음이 진짜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믿기만 하면 죄를 마음에 품고 있어도 또 세상을 사랑해도 은혜가 모두 덮어서 없애주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늘 정죄받는 느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상한 성령 집회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은사와 기적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사람들의 그 공허한 심령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상한 경험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은요 바로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을 겁쟁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는데 크게 지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마치 사단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죄를 버릴 수 없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사단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사단은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면서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단이 예수님을 피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단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단보다 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보다 강하면 지구는 참혹하게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단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확신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단보다 강하다는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강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며 언제든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하나님보다 약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라는 생각 말이죠. 물론 사단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어떤 사람들의 역사에서 그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주변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단이 인간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사단은 쫓겨나게 됩니다. 선의 능력이 악의 능력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보다 은혜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걷는 그 자아부정과 희생의 길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것이 쉽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과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와 규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짐이 쉽고 가벼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계명이 어떻게 무거운 멍에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인가요?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면은 그것은 그 남편에게 큰 멍에가 될 것입니다.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멍에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큰 무게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멍에가 무거워지고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양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은요, 목자가 지팡이 끝에 그 가시채를 달아서, 그 뾰족뾰족한 가시채를 달아서 양을 찌르면서 그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찌름을 받을 때, 양들이 그 찌름을 받을 때,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쉽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양들은요, 목자의 그 가시채를 뒷발질합니다. 목자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항하고 뒷발질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 싫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따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따르고 싶지 않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범죄자의 길은 양심의 가책으로 힘겹지만 순종하는 자의 길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단의 능력을 너무 과장해 왔습니다. 사단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거짓말에 세뇌당했습니다. 물론 죄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보다 의를 행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위대한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사단의 힘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권위에 도전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 말씀 있죠.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 바울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이거 무슨 말인가요? 죄도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어디서 강하다고 했죠? 죄가 사망 안에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은혜도 왕으로 군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은혜도 왕처럼 군림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난 것처럼 은혜가 왕노릇하면 사단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또 죄를 붙잡고 있을 때,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을 때, 그런 때에는 사단이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돼서 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면은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4절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살게 되면 세상 정욕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속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은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짓밟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배은망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죄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과 생애 속에서 죄가 다스리는 권세가 왕같이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가 왕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태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 악하고 죗된 본성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시도를 무참하게 무산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혜가 죄보다 더욱 넘쳤다고 하면서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만 강조하면은요, 그것은 반쪽짜리의 복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듭남을 잃어버리면 죄가 물론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성령의 큰 감동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마음 속에서는 은혜가 분명하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의 모든 세력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능력, 파워로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약속이고 보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단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자, 사단은 물론 강합니다. 그런데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강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물론 사단은 세상에서 가장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보다 강하고 가장 힘이 센 삼손보다 강하고 가장 완전했던 아담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이기시고 사단의 손에서 포로된 자를 구해 주시는 더 강한 자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정말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살핌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멸망받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구원받는 것이 멸망받는 것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이 쉬워지게 될까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거듭나야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0장 8절이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시편 119장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금보다 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모든 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멸망보다 훨씬 더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